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 1, 2위를 다투는 분이 이번 4.15 총선 종로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여간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설령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워낙 거물급이라 이번 선거에 대한 어떤 기대를 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은근히 한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4.15 총선에서 종로에서 전이두 분의 맞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 황교안 대표가 총리에 출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왜 이분이 맞대결을 하지 않을 것인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주 명리학상 그리고 전체 흐름상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저는 맞대결을 피하는 게 좋은 건가? 제가 만약에 핵심 참모라면, 황교안 대표의 핵심 참모라면 저는 분명히 맞대결을 권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선거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사선 국회의원이고 도지사를 하다가 총리에 발탁이 됐습니다. 이 말은 사선에 내리댔고 도지사를 했다는 것은 선거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선거 치러봐도, 실전을 치러봐도 경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번에 걸쳐서 대구 도지사를 냈다는 것은 선거 경험에 대한 노하우, 장악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황교안 대표는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여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이낙연 총리는, 전 총리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힘도 있지만은 조직력이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과 발안입니다. 지금 이분이 1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보험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 흔한 말로 정말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선거 전략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자기 대권 1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눈도장이라고 찍으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력에 대한 힘이 굉장히 막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당내 문제 좀 시끄럽습니다. 중진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 황교안 대표는 지금 발표를 했지만 아직도 좀 어수선하고 좀 정리가 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는 안정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지금 안정감,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감, 신뢰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고 침을 뱉을 수 있지만 이분은 그래도 안티 세력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을 하고 또 삭발투혼을 했기 때문에 참 지금 전투형으로 좀 변했지만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약간 여기도 이런 면에서는 어필하기가 참신함을 어필하기에 좀 약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대형 이슈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대형 이슈가 4월 총선 전에 일어날 수 있느냐. 구군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황교안 대표의 핵심 참모, 선거 참모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맞대결을 저는 피할 수밖에 없는 조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 지금 백전노장이 됐습니다. 백전노장.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서는 아주 백전노장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초년병입니다. 초년병. 여러 면에서 열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이 맞대결, 인물과 인물로 맞대결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황교안 대표는 필패를 할 밖에 없다. 그리고 필패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반드시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 대통령에 대한 것을 자꾸 늘어지 않는다. 선거 전략이 문 대통령과 자신과의 싸움인 것처럼 이렇게 치고 나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직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인물과 인물을 대결하게 될 때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황교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대립구도로 가는 어떤 선거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대로 있을 수 있냐? 맞대결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사람을 피하고 나가게 될 때는 이 이낙연 총리께서는 이쪽에서는 어떤 선거 전략을 쓸 것인가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서도 다른 작전을 써야겠죠. 그게 뭐냐? 여기에서 자기는 차기 대통령으로서 안정감, 그리고 누가 안정감이고 평화 정치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느냐, 누가 더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주느냐, 이런 모티브, 동기를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좀 비례대표라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사에서 지금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그냥 독재적으로 할게요. 보통 35%에서 한 45%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 갤럽 같은 경우는 보통 민주당이 한 40%, 38% 하면은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 25% 기준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까지 하면 35에서 45라면은 여기는 지금 25에서 한 30%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10% 정도가 그래도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 구도로 갔을 때도 여기서 지금 지난 그 두 분에 대한 것을 지금 여론조사를 했는데 52% 대 27% 이게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는 인물로 나갔을 때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선거는 까봐야 하니까 모른다. 선거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기 때문에 모른다. 당연하죠. 그러나 이렇게 가려고 하면 거대한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형 어떤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대형 바람은 바로 악재죠. 악재. 어떤 이슈를 일으키려면 선거에서 어떤 악재가 있을 때 치명적인 악재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반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의 대형 이슈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를 제가 선거 기획 참고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비례대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가서라도 반드시 다시 정치적인 것을 기반을 잡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조언할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비례대표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맞대기를 피하는 것이 좋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걸 객관적으로 한번 본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저는 명략자입니다. 명략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의 사주를 놓고 보자. 사주. 두 분의 사주입니다. 이게 지금 이낙연 총리입니다. 이게 황 대표입니다. 사주에서는 반드시 신강 사주이면서 재와 관이 들어올 때 큰 권력을 주게 되고 정치인들 중에서 제가 상담할 때 사주에서 신강 사주이면서 재관이 들어올 때 저희는 보편적으로 당선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분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명략상 놓고 보면 어떤 분이 더 경자년에 유리한가 이제 제 명략자로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똑같이 병화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같은 화기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얘는 병화는 태양이고 얘는 달빛을 이야기합니다.
태양은 스케일이 좀 큽니다. 포용력이 있습니다. 온 천지를 비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비추고 태양의 역할을 하는 것은 좀 이 스케일이 좀 큽니다. 반면에 정화도, 정화는 우리가 달빛입니다. 달빛도 온 천지를 밝힙니다. 근데 좀 스케일이 좀 작습니다. 감성적입니다. 여성적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것은 화를 받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화. 화니까 사람들에게, 주변에게 충분히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의 기운에, 얘는 음화고, 얘는 양화다. 양성적이다. 크다. 얘는 음화다. 치밀하다. 조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운의 흐름에서 보면, 여기 지금 관계대표는 제가 신은 지금 잘 모릅니다. 근데 인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재관이 들어오는가를 보자. 재관은 어디에서 보느냐? 대운을 놓고 좀 봐야 합니다. 대운. 그러면 여기는 대운 자체는 경자, 기해, 무술, 정유, 병신, 을미, 가보 이렇게 나옵니다. 가보. 여기 대운 자체가 2대운입니다. 자, 현재 62세에서 72세 가보대운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사주도 대운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대묘, 이민, 신축, 경자, 무술, 정유 이렇게 됩니다. 유, 술, 해, 자추, 인, 묘, 칠 이렇게 되니까 3, 13, 23, 33, 43, 53, 63. 자, 63에서 73세 정유 대운에 있습니다. 자, 사주를 두 분을 놓고 봤습니다. 사주에서, 그러면 사주에서는 재관이, 재와 관은 뭐냐? 이 두 분이 다 공통 분노가 뭐냐? 화를 갖고 있다. 화인데 재관은 뭐냐? 금과 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행상으로 금과 수. 자, 근데 여기가 경자년, 참 기가 막히게도 경자년은 이 두 분에게는 이 재와 관에 해당이 된 기가 막히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자년에 두 분이 큰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재관이 들어오긴 들어왔다. 큰 권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됐다. 큰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어쩜 똑같이 같은 화기를 갖고 들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결과 차이가 나온다는 것이죠. 경은 우리가 오행상 금을 이야기하고 얘는 자는 수를 이야기한다. 물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럼 얘는 금이고 얘는 수입니다. 금은 쇠붙이도 해당이 되고 돌멩이도 해당이 됩니다. 돌덩어리. 말 그대로 얘는 자는 수에 해당이 물입니다. 자, 태양입니다. 달빛입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바위하고 물이 있다는 걸 춥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좀 유리하냐? 다시 이야기하면 태양하고 달빛하고 경자들을 정확히 이렇게 보면 원래 이 병화가 자그라는 것은, 자라는 것은 한밤중을 이야기합니다. 달빛은 한밤중을 이야기합니다. 달빛은 잔 한밤중을. 이런 면에서는 사주가 약하면서 좀 유리하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떤 면에서? 달빛에는 한밤중 자시에 뜬 태양 달빛이 훨씬 더 빛이 아름답고, 자월, 자, 한밤중에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달이 떠 있을 시간에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사주가 조금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인기가 하늘을 높이 찌르고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여기가 좀 약하고 여기에서 좀 강하다. 여기서 1대0이 됩니다. 두 번째, 사주만 놓고 볼 때, 대운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이 사주가 대운의 흐름에서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에서 간목과 가보대운이 들어오면 굉장히 힘이 좋은 힘을 받고 드는 것은 막강한 좋은 기운을, 대운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유인데, 같은 정유인데 유가 들어오면서 금의 기운 자체가, 금금금 자체가 많아지니까 금이 많아지면
목가, 목절이라 그랬습니다. 금이 많은 목이 꺾인다. 목이 꺾이는 건 뭐냐? 뇌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금이 많으면 목을 반드시 꺾게 돼 있다. 그러니까 63세부터 굉장히 머리가 아파라, 뇌가 아프라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이때도 한번 좋다 이게 보기. 여기는 좀 약하고 이렇게 놓으면 1대1로 된다는 것이죠. 1대1.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 여기가 금의 기운이 많은데 경제가 두르면서 약간 통관을 시켜줍니다. 통관. 그러니까 이 금과 수 기운이 많은데 금과 수가 기운이 많은데 여기서 통관을 시켜줘. 수가 두르니까 금과 목이 금목 상대를 하고 있을 때 수가 두르니까 금생수 탐생망극이 됩니다. 통관이 되니까 여기가 좀 유리합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는 뭐냐? 정화가 있습니다. 대운에서 정 경쟁자라는 것이죠. 이게 또 하나의 악재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서 좀 짱짱하다. 그런데 선거는 1%입니다. 아니 1% 한 표 차이로도 당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표만 차이나도 한 사람은 고배를 마셔야겠죠. 한 사람은 죽배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기운에서는 좀 박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선거에 좀 이렇게 갔을 때는 여론조사가 지금 차이가 있지만 막판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차이가 있지만 막판 선거가 되면은 그래도 좀 좁혀질 것 같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좀 박빙인데 경자를 놓고 보자 이렇게 보겠죠. 경자는. 경자는 놓고 보자. 경자년을 놓고 보면 이 경 자체는 올해 경자년은 얘는 천간에 대한 그 지은 자체를 갑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 얘네들 다 얘들이 지금 여기를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은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 경은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통치자 여기는 백성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통치자 국민 두 번째, 얘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후 날씨를 볼 수 있습니다. 기후 날씨. 자, 경자년에는 통치자들의 마음, 통치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냐. 백성들이 만약에 선거를 했을 때, 백성들이 통치자 쪽을 밀어줄 것인가 아니면, 야당을 밀어줄 것인가?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자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자는 얘는 양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게 10간 중에서 일곱 번째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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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양에 해당이 됩니다. 자는 12지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양부터 시작이니까 얘는 양입니다. 양양입니다. 그런데 얘가 양인데 아내를 열어보면은 임과 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안은 양인데 자라는 것은 양인데 그 안을 뒤져보면은 음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인데 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되죠. 왜? 겉은 양이나 내 속은 음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외양 내음 이 자를 외양 내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겉은 양이나 속은 음이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변동이다. 변동. 변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은 올해 경자년에는 변동, 변화가 있다. 마음이 뭐냐? 뭔가 확 바뀌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 저는 거물급들이 많이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거물급들이 오히려 이번에 총선에서 불출마를 많이 선언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차라리 불출마가 더 나은 기다. 먼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불출마가 더 좋을 것이다. 나와서 오히려 거물급들이 많이 쓰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투표자, 국민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는 또 다시 12개가 있습니다. 자, 축,
인묘, 진삽, 우미, 신유, 술해. 12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진하고, 지하고, 여기서 오자. 진과 오를, 진과 오를 관여를 합니다, 얘가요. 사유 총선에서. 총선에서 얘가 오를 관여하는데, 이 자는 오를 만들어낸다. 올해는 그냥 기후 날씨로 본다면, 오는 이거 질병이야 합니다. 경자에는 질병이 일어나겠죠. 질병도 일어났다면, 얘는 뭐냐? 얘는 물입니다. 얘는 화입니다. 바다. 바다에서도 이상한 일이 있다. 이 말은 바다에서 사고도 날 수 있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어패류들에 대한 것도 올해 양력 6, 7월 달에 많이 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것도 볼 수 있고 기울은 수니까 물이고 얘는 화죠. 화는 불이겠죠. 불도 일어나고 총상 사건도 많이 일어나게 세계적으로. 그리고 물이니까 물 같은 경우는 수혜죠, 수혜. 근데 어떻게 불과 물이 이러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기후는 뭐냐? 굉장히 덥다가 집중 호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해가 이 경자년에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폭스에다가 갑자기 내리는 집중 호우. 그리고 불의 화기. 이런 기운 자체가 반복되지 않을까, 올해. 근데 이것이 언제냐? 6월, 7월이 정점으로 가지 않을까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해의 기운 자체는 분명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변했다는 것은 여기서 오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야당에서도 지금 서로가 이렇게 지금 어떤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통합을 해야 살겠지만 결국 뭐냐 분산되지 않을까 마지막에는 각자로 총선을 치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야기는 뭐냐? 집권 여당이 조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경자년을 다시 이분에게 집어넣었을 때 마지막에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마지막 질문을 하겠는데 신승이다 이렇게 보겠죠. 신승. 매운 신자겠죠. 이길 수 있겠죠. 매운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냐. 저는 여기에 한 표를 던지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하는 것은 이분이 당선이 되든 이분이 당선이 되든 정말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 혐오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선동을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정말 이제는 신사적인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 그리고 4.15에서는 혈연지연 학연 이런 걸 다 버리고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로 우리 백성,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을 저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손 안에 우리들의 한 표 한 표에 실질적으로 정말 깨끗한 신사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그런 시기, 절대절명의 시기에 와있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서로가 분리되고 분산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다면 선거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대운빨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 대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쪽이 유리하지 않냐. 이런 면에서 제가 황교안 대표의 핵심 참모였다면 저는 분명히 비례대표로 가서 마지막에 대선에서 맞대결 하자. 이렇게 저는 조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맞대결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는 가부 결정을 하나 하라면 저는 명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여기가 낫지 않냐 이런 게 한 표를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이 황교안 대표에게 표를 많이 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표를 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 한 사람으로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